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영역 남혜영입니다. 여러분들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이 끝났는데요. 어떻게들 보셨나요? 선생님이랑 16번부터 30번까지 이제 문제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풀어보면서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시험을 잘못 봐서 실망하거나 절망하고 있다면 절대 그러실 필요 없고요. 자, 요번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간에 우리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잘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본 친구들은 이 여파를 타서 조금 더막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 못본 친구들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한 문제 한 문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었나 내가 놓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자, 요런 점에 네, 좀 초점을 두시면서 네, 해설 강의 같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6번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건데 16번부터 이렇게 보시면 다 4점의 퍼레이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말 4점이라는 것은 가장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여기서부터 막 집중이 된다. 1번부터 이제 앞쪽 문제가 막 술술 풀리다가 여기 중간 정도부터 오면 오 뭐야 되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고기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여기서 좀 틀린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선생님이 최대한 꼼꼼하고 열심히 한번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빠뜨린 부분이 무엇인지 체크하시고 오답 정리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점짜리인데요. 세트형 문항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을 볼 때, 세트형 문항을 출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학력평가 시험에도 역시나 그 모의 수능의 형태이기 때문에 세트형 문항이 출제됐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16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앞쪽에 15번, 16번 이렇게 하나의 그 그림에 놓고 문제가 출제됐는데, 어차피 문제 자체는 전혀 연관성은 없기 때문에 16번부터 바로 풀이를 할게요. 자, 16번의 문제인데 앞쪽에 15번이랑 같이 봐야 되는 그림. 자, 요 그림 먼저 그려놨고요. 자, 호 BC 위에 있는 점 P. 자, 그랬을 때 AQPR의 둘레의 길이가 10이더라. 그랬을 때 AQPR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제 15번, 16번 연결되어 있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직사각형 내부에 하나의 점 P가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이 P에서부터 AB의 수선을 내려긋게 되면 그것이 Q가 될 것이고 이 P에서부터 AD에다가 수선을 내려긋게 되면 그것을 네, R이라고 했을 때 이런 직사각형의 모양이 될 것이다 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지요. 자, 16번의 문제는 그 P라는 점이 내부에 있기는 한데 호 BC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호 BC 위에다가 선생님이 이제 P라는 점을 찍고요. 이제 Q하고 R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한번 문제 요건에 맞게끔 네,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P라는 애를 찍었어. 자, 여러분들이 한점 찍으시면 돼요. 호 BC 위에니까 여기다 찍어도 괜찮죠? 자, 얘에서부터 AB의 수선을 내려 그어서 자, 여기에 만나는 점을 지금부터 Q라고 하고요. 자, 이 P에서부터 AD에 만나는, 수선으로 만나는 요 점을 R이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여기서 PQ, 아니, AQPR이라는 직사각형이 생기지. 자, 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10이다라고 알려주고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둘레의 길이를 알려줬다는 건 직사각형은 가로랑 세로가 있지.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하면 전체 둘레의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가로 길이를 X라고 설정을 하시고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했다면 X 더하기 Y한 것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줬을 때 그것이 10이 된다라는 걸 문제에서 알려준 거죠. 그러면 가로하고 세로를 더한 것은 5겠네. 자, 요 사실 알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내가 뭘 구해내야 되는가? 가만히 봤더니 이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해내래. 이 면적을 구해내라는 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시면 돼요. 결국에 x 더하기 y가 5인 거 알려주고서 너는 지금부터 x, y가 무엇인지 구해내라. 그게 문제의 목적인 거지. 근데 얘들아, 이거는 이제 거의 요런 문제가 나오면 직사각형 안에 원이 내접하고 있고, 그다음 뭔가의 길이랑 넓이에 관련된 관련성. 자, 요런 게 등장한다면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랑 접목이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요. 자, 지금 여기 P라는 점이 호 위에 있는 점이지. 그러면 이 원이 반원이니까 여기가 원의 중심일 거 아닙니까? 자, 여기가 2고 여기 지름이 4니까 여기는 2가 되겠죠, 반지름은. 이 P에서부터 원의 중심에다가 이렇게 선분을 긋는다면 얘는 반지름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 부분의 길이는 2가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이 QP 있죠? QP라는 이 직선에다가 이 중심으로부터 수선을 내려 긋습니다. 그럼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생기게 되지. 근데 직각삼각형에서 이 부분의 길이를 우리가 뭔가 나타내는 문자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봤더니 여기는 봐봐. 이만큼이 X야. 근데 이만큼이 2잖아. 이만큼이 2지. 그럼 여기 부분의 길이는 X에서 2를 뺀 것만큼의 길이. 괜찮니? 네, 이 부분의 길이는 뭐라고 쓸수 있겠어? 이 전체가 Y야. 아, 이 전체가 2입니다. 미안합니다. 이 전체가 2인데요. 이 부분이 Y니까 여기는 2-Y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타나는 이 직각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가 XY를 이용한 관계식으로 등장을 했고요. 직각삼각형 나타나면 뭐가 하는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 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I를 그대로 피타고라스 정리에다가 집어넣으면 X-2의 전체제곱 플러스 2-y의 전체 제곱은 2의 제곱이라는 이 등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xy에 곱해져 있는 값이 나올 수 있겠단 말이야. 자, 볼게. x제곱 4x 플러스 4. 자, 4-4y 플러스 y제곱은 4입니다. 자, 전개한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4하고 오른쪽에 있는 4를 일단 소거하시고 여기 보이는 x제곱과 y제곱 보이니? 얘를 좀 묶을게요.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xy로 쓸수 있어요. 왜 이렇게 쓸까? x 더하기 y가 5라는 걸 아니까. 그거 대신에 집어넣으려고. 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로 묶어보면 x 더하기 y가 들어올 거야. 얘하고 얘 썼고, 얘하고 얘를 썼고, 그 다음 끝에 플러스 4가 있는데 이것이 0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럼 x 더하기 y가 5라는 것은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갖다 집어넣으세요. 자, 얘는 5의 제곱이 될 거야. 자, 얘는 마이너스 2xy 모르니까. 자, 여기는 마이너스 4 곱하기 5가 들어오면 돼. 더하기 4는 0이라는 방정식 만족하겠죠?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뭐야? xy입니다. 자, 요 i를 오른쪽 우변으로 넘기면 2xy. 자, 왼쪽 좌변 정리할까요? 5, 25. 자, 마이너스 5, 4, 20 더하기 4 해주면 돼요. 자, 5에서 4 더하니까 9가 될 거고, 9가 2xy더라. 자, 결국에 xy라는 i는 2분의 9가 되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어떤 거였냐? 직사각형의 넓이였고, 걔는 x 곱하기 y였다. x 곱하기 y. 자, 얘는 2분의 9, 이렇게 해서 찾아내시면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보기에서는, 쌤이 지금, 네, 기출 문제를 보고 보기 문제를 말씀드리면, 자, 얘는 정답이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 네, 2번. 이렇게 되겠죠.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낸 능력 같은 것이 좀 필요한 것이죠. 자, 연습하시고,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뭔가의 관계식을 찾았다. 자, 1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7번 역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쉽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4장짜리인데요. 자, 볼게. 복소소 전체의 부분집합 A가 ABC더라. 자,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나는 모든 원소의 곱셈에 대한 역원이 각각 존재하더라 그랬어. 그럼 이제 볼게. 여기 있는 I는 원소는 복소소 전체에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이더라. 그러니까 원소는 복소소가 될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멘트가 달려 있고 모든 원소의 곱셈에 대한 역원이 각각 존재한다. 얘들아, 곱셈에 대한 항동원이 뭘까? 자, 항동원이라는 거는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을 나오게끔 만드는 애야. 그러면 내가 A가 들어갔어. 그럼 곱해서 A가 나오려면 그 곱해지는 수가 누구여야 되겠어? 1이어야 되겠죠? 곱셈에 대한 항동원이 1이란 말이야.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1이란 말이죠. 항동원이 1이야. 그런데 곱셈에 대한 역원, 누구의 곱셈에 대한 역원? 자, A라는 애가 있는데 곱셈에 대한 A의 역원은요. 자, 여기다가 누군가를 곱했을 때 누가 되는 거야? 항동원 1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가 지금 a분의 1과 같은 모양이 돼야 돼. a의 곱셈에 대한 역원은 이런 모양이죠. 그러면 역원이 각각 다 존재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가 0일 수 있을까요? 자, 얘는 0일 수가 없겠죠. 즉, A라는 애는 0일 수 없다는 거고, 여기 있는 원소 중에서 0인 원소는 없다는 겁니다. A, B, C가 0이 될 수는 없다는 거지. 그치? 왜? 얘가 0이 돼버리면 0분의 1이라는 그런 역원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순차적으로 해볼게.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으니까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 여기에 원소가 A, B, C란 말이야? 하느라 곱하기 1에 닫혀 있다는 건 여기 있는 원소를 자기 똑같은 거두개
꺼내서 곱해도 되고 아니면 얘하고 얘를 곱하거나 얘하고 얘를 곱하거나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여기 집합의 원소로 다시 들어있어야 곱셈에 대해서 닫혀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처음 A를 기준으로 해서요. 그래 내가 A를 꺼냈어. A를 두 번 꺼냈어. 그래서 A의 제곱이라는 애를 만들었어. A제곱이라는 애가 분명히 ABC의 원소 중에 들어있어야 돼. 그리고 A랑 B를 곱한 AB라는 애가 있겠죠. 걔도 ABC의 원소 중에 있어야 됩니다. AC라는 애, 자 AC라는 애도 ABC의 원소 중에 있어야 하는데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봐. A하고 B하고 C는 지금 서로 다른 수겠지? 근데 A하고 이거 두 번 꺼내서 곱하고 A하고 B를 곱하고 A하고 C를 곱한 이 I도 네, 서로 다른 수가 될 거고 얘네들이 지금 ABC라는 I하고 똑같게 되어야 되더라. 그러면 얘의 원소들과 이 원소들이 똑같게 되려면 여기 있는 집합과 이 집합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집합과 이 집합이 같으려면 원소들의 모든 총곱이 똑같겠죠. 여기 있는 애들을 다 곱했어. 그랬더니 A가 4개야. 자, B하고 C 이렇게 되고요. 얘는 ABC가 됩니다. 그런데 좌변, 우변을 똑같은 B하고 C, B하고 C 나누시고 A도 나눠도 되겠죠. 왜? 셋 다 0인 것은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A의 세제곱이 1이 된다라는 사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건 A3승, B3승, C3승을 더해서 구해라. 근데 A3승이 1이란 말이야. 근데 얘들아, 지금 A의 입장에서 A를 두 번 곱하고 A에다 B 곱하고 A에다 C 곱한 것을 나타냈을 때 얘하고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A3승이 1이라는 게 나왔지만 또 B의 입장에서 잘 봐. B의 제곱, 그 다음 AB, 그 다음에 B하고 C. 자 이렇게 했을 때도 이것이 ABC하고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B의 세제곱이 1이라는 애가 나오겠죠. C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기 때문에 C의 세제곱도 1이 된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일단 결론은 그래서 A3승, B3승, C3승을 더해주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3이라는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봐봐. ABC가 있는데 이거 지금 보니까 A를 세제곱해도 1이 되고 B를 세제곱해도 1이 되고 C를 세제곱해도 1이 되는 그때의 ABC라는 것은 즉 어떤 얘기냐. 이 문제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본다면 즉 X를 3번 거듭 제곱했을 때 1이 되게 하는 얘들아 이거 몇 차 방정식이죠? 우리 지금 2차 방정식까지밖에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더 뒤에 거 선생님 좀 설명을 할게요. X3제곱은 1, 3차 방정식이죠. A3승은 1 됐고 B3승은 1 됐고 C3승은 1 되는 그때의 ABC였거든요. 그 얘기는 X3제곱을 1로 만드는 세 근. 자, 얘의 세 근이 결국에 ABC가 된다는 거죠. 서로 다른 세 근. 그럼 직접 구할 수도 있어. X3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만들면 요 I를 인수분해할 수 있거든.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ABC를 직접 구할 수도 있어요. 자, X는 1이거나 자, 여기가 0이 되게 하는 X값인 그 X값 두 개. 근의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해서요. ABC란 L을 세 i를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봐봐.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인데 내신 기출에서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었어. 자, A라는 집합이 있었는데 그때 원소가 ABCD더라. ABCD더라. 그랬을 때 이때 ABCD가 어떤 아이들이냐? 라고 물었고요. 자, 각 곱셈에 대해서 닫혀있고 나, 모든 원소의 곱셈에 대한 영원히 각각 존재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럼 A라는 애를 내가 꺼내서 A의 제곱을 만들었고요. 자, AB 만들었고 AC 만들었고 AD를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결국에 ABCD라는 이 집합과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싹 다 곱한 거, 얘네들 싹 다 곱한 거랑 같더라. 자, 곱해봤더니 A가 5개야. 그리고 B, C, D가 있고요. 이쪽은 A, B, C, D가 남는 걸로 봐서 잘 봐. B, C, D, B, C, D, A, A를 지워버리면 A 4제곱이 1이 되겠지. 결국에 똑같은 방법으로 B하고 C하고 D를 한다 하더라도 A 4제곱이 1, B 4제곱이 1, C 4제곱이 1, D 4제곱이 1이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 있는 A, B, C, D라는 I는 누구더라? X를 4번 거듭 제곱해서 1이 되게 하는 그것들의 근이더라. X4승, 자 마이너스 1은 0. 얘를 인수분해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x값을 다 구한다 해도 1-1, i-i와 같은 이렇게 4개의 근이 나오게 되고요. 얘네들이 a, b, c, d더라. 자, 요런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네, 좋겠네요. 복습 겸꼭 정리해 놓으세요. 자, 1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계속 4점짜리들이 쭉쭉쭉쭉 나오는데 그 4점짜리들 중에서 18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맞췄으리라 생각이 돼요. 자, 꼬아진 거 하나 없고요. A랑 B라는 이런 두 개의 다항식이 있었을 때 걔를 이렇게 약속하겠다? 그럼 이두 아이도 이렇게 약속에 의해서 적으시면 돼요. 자, 얘를 적을게요. 자, 요 아이를 이제 순차적으로 위에 있는 식대로 적잖아. 그러면 얘가 제곱이잖아. 그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인데 그 제곱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풀어서 쓸게. 괜찮지? 더하기 ab죠. 얘하고 얘 곱하는 거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다가 x제곱 더하기 x를 곱하는 거야. 그리고 더하기 b의 제곱이니까 이 아이를 두번 곱하면 돼. x제곱 더하기 x, 자, x제곱 더하기 x. 괜찮니?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잘 봐. 여기는 지금 곱하기 되어 있고 더하기 곱하기 되어 있고 더하기 곱하기 되어 있어. 얘를 다 정리를 했을 때뭘 구하라? x라는 아이의 계수를 구하라. 이거요. 타전계할 필요 있니? 다전계할 필요 절대 없어. 다전계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져. 자, x의 계수만 내가 구해내면 돼. x라는 n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잘 봐. 여기 있는 이 밑줄 친 부분. 곱하기니까 여기서 뭔가의 x라는 i를 찾을 수 있는지 해보세요. 얘는 이쪽에 있는 애 누구랑 곱해도 x가 안 나옵니다. 자, 얘는요. 여기 있는 1이랑 곱해져서 1x. 자, 요런 애가 나오겠죠? 자, 얘하고는 얘가 곱해져서 또 1x가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전개됐을 때 x라는 애는 ex 이렇게 해서 끝나요. 딴건안 나와. 자, 여기 볼게. 얘하고 얘가 전개가 될때 x라는 애는 누가 만나면 되는가? 자, x제곱은 여기랑 아무랑 만나도 x가 안 만들어져요. 이미 얘는 x가 두개 있으니까. 자, 얘는 안 돼. 여기 지금 x제곱 x니까 곱해봤자 x를 넘어가. 자, 얘만 이쪽에 있는 x를 만나게 되면 1x라는 계수 하나가 탄생이 되는 거죠. 여기서 x라는 애가 나올 거야. 자, 여기 볼까? 얘는 전개해볼 필요도 있어 없어? 없습니다. 왜요? 이미 x제곱 더하기 x고 x제곱 더하기 x입니다. 이거 아무리 곱해도 x는 안 나오죠. 끝났네. ex랑 x가 더해져서 결국에 내가 구하고 싶었던 x 앞에 계수는 3이 될 거고 여러분들은 3이라는 아이를 찾으시면 되겠죠. 3. 괜찮죠? 네, 1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번 바로 가자. 계속 4점짜리라서 여러분들이 여기 되게 많이 힘들었을 거야. 자, 보니까 네, 뭔가의 증명인데 이런 거 싫어하지. 근데 얘는 이 증명을 외우는 게 아니야. 자, 이게 지금 1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 3학년 수능을 보는 그 순간까지 빈칸 넣는 증명의 추론 같은 문제는 항상 출제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도 이런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근데 얘를 다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 증명을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요. 앞뒤에 인과관계를 잘 보시면서 빈칸에 어떤 게 들어갈지를 찾기만 하면 됩니다. 자, 볼게. n이 2 이상인 자연수 n. 자,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 무리수임을 증명. 자, 이번 모의고사에 주로 좀 많이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수체계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는 거야. 근데 그 수체계가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있는 심화적인 내용을 알아야지 풀어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얘도 그렇고요. 얘도 수체계 문제죠. 맨 끝에 있는 문제도 수체계 문제고. 자, 요거 볼게요.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얘들아, 이거 이런 거본적 있습니까?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무리수 증명하라. 자, 요런 거 우리 교과서 어디 가도 다볼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신 학교 시험에도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세요. 서술형 8점. 막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무리수임을 증명할 때 증명법이 뭐냐면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서 자, 뭔가 유리수라는 건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야. 그래서 루트 3이라는 애가 p분의 q로 쓸 수가 있고 이때 pq가 서로소라는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지. 이렇게 쓸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해서 막 과정을 해 나가다 보니까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야.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놨는데 여기서 모순점이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자, 모순이 드러났기 때문에 유리수라고 가정한 게 틀렸어.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안 돼. 유리수 가정한 것이 안 돼. 그러면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그래, 루트 3은 무리수야. 유리수가 안 되니까. 이렇게 증명하는 법. 이 증명법을 뭐라 그래?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귀류법이라고 해요. 자, 가정을 세워놓고 그 가정의 모순됨을 드러내서 원래의 전제 조건의 명제가 맞다라고 증명하는 법입니다. 자, 그거랑 굉장히 유사한데 살짝 바꿔놨어요. 자, 봐봐. n이 2 이상인 자연수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얘가 무리수래. 얘가 무리수라고 알려주고서 증명하는데 딱 밑에 내려오니까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 유리수라고 가정하자라 그랬지. 그럼 여기서 내가 증명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더니 뭔가 문제점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유리수가 될 수 없고 결국엔 무리수다. 이렇게 증명을 해나갈 거 아니야. 자,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유리수라는 게 뭐예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입니다. 정의 자체가 P분의 Q. 그래서 여기 보니까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을 P분의 Q라고 썼고요. P, Q가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아예 문제에 나와 있죠.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해놓고 좌우변을 제곱한다. 선생님 지금 식을 생략했는데 여러분들 그 문제 다 나와있지? 좌우변을 제곱한다. 그랬더니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p제곱분의 q제곱이라는 식이 될 거다. 그리고 좌우에 p제곱을 곱하니까 p의 제곱에 이쪽엔 n제곱 마이너스 1, 자 오른쪽에는 q제곱이 될 거다 라고 쓰여있고 그 다음 멘트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자 여기 있는 q의 제곱이라는 i는 봤더니 p제곱에다가 n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한 꼴이 되니까 p라는 n은 p는 자 q제곱의 약수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맞는 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글은 여기까지 맞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뭔가 문제점이 생겼어요. 무슨 문제점이 생겼는지 알아? 자 위에 PQ가 서로소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서로소라는 건 둘이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겁니다. 서로소 그쵸? 근데 P라는 애가 Q의 제곱이라는 애의 약수래요. PQ가 서로소인데 그러면 공약수가 1밖에 없는데 P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1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다른 약수는 올 수 없는 거지. 왜? 서로소는 자연수니까.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어떤 게 나타났냐? P는 1이다 라는 사실이 나타난 겁니다. P는 1이다 라는 걸 네가 생각했었어야 돼. 우리가. 그리고 난 다음에 N제곱을 무슨 식으로 바꿨었는지 볼게. P가 1이라는 게 나왔어. 그럼 여기 봐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요. 결국에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여기다 1 집어넣은 거야. Q제곱이다 라는 관계식으로 변신해요. 그러면 가에 뭐가 들어갈까? 왼쪽에 N제곱만 남겨놓고 Q제곱 더하기 1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각값에는 Q제곱 더하기 1이라는 식이 들어오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지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과 2번 이런 걸 보자.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N의 제곱이라는 애가 Q제곱 더하기 1로 내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 1번과 2번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Q는 2K, Q가 2K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설정이 났어. 이거 왜 그러냐면 Q라는 애가 지금 자연수인 거죠. 근데 자연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자 이런 것이 성립하는 거, 다 성립하는가, 성립하지 않는가를 보겠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2K, 2K 더하기 1이라고 쓴 거는 자연수를 짝수랑 홀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니까 2K일 때랑 2K 더하기 1일 때 나눠서 보자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문제에서 이렇게 했지만 뭐 다른 종류로 보실 수도 있어요. 자연수 전체를 보면 되는 거니까. 자, 2K였을 때, 2K 더하기 1이었을 때 자, 지금부터 볼게. 2K라는 건 네, Q가 2K라는 거죠. 그러면 N의 제곱이라는 건 잘 봐봐. 얘에다가 더하기 1을 하는 거기 때문에 2K에다가 제곱하고 더하기 1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자, 얘가 어떤 수의 제곱수겠지? 그 얘는 4K 제곱이고 2K 전체 제곱에 더하기 1한 건 당연히 얘보다 크죠. 근데 여기 보니까 나. 자, 내가 지금 뭘 나타내야 되냐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근데 여기에 2K, 그 다음에 더하기 1에. 자, 전체 제곱하면 잘 봐. 얘보다 딱 하나 더 큰 자연수야. 맞아? 걔의 제곱 한번 볼게. 얘는 4K제곱 플러스 4KE 더하기 1입니다. 자, 얘는 4K제곱에 더하기 1이고 그럼 봐봐. 4K제곱 더하기 1보다는 4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이 크지. 왜? 4K라는 애가 심지어 플러스가 되어 있으니까 K는 자연수고. 그치?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데 자, 얘가 어떤 수의 제곱수라는 게 나올 수 있습니까? 없죠. 왜냐면 얘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5 이런 애야. 그럼 얘는 걔보다 하나 더 큰 애니까 6 이런 애의 제곱이거든.
그럼 이 사이가 5하고 6 사이 어떤 자연수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느냐 이 얘기야. 표현이 안 된단 말이지. 만족하는 자연수 n이 없는 거죠. 그치? 그래서 결국에 뭐라고 했냐면 만족하는 자연수 n은 없다라고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다음 밑에 있는 거 보자. 그래. 그럼 Q라는 애가 짝수였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면 홀수였을 때 한번 보자. 2K 더하기 1이었을 때 어떤가 봤더니 자, 2K 더하기 1이 여기 있는 Q제곱 대신 들어오면 돼. 그래서 N제곱은 누가 되냐면 2K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1이 될 거야. 근데 얘는 자, 2K 더하기 1이라는 자연수의 제곱보단 크겠지. 당연히 크지. 거기다 더하기 1 했으니까. 그다음 여기 2K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나왔죠. 얘보다 작죠, 얘가. 왜? 얘는 4K제곱 플러스 8K에 플러스 얘는 2, 4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2가 되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맞아요? 근데 얘가 어떤 수야? 근데 걔보다 딱 하나 더큰 수잖아. 2K 플러스 2라는 건. 얘가 어떤 자연수의 전체 제곱이 될수 있는 모양이 되나? 안 되죠.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만약에 5라는 애의 어떤 제곱이었다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6 같은 애의 제곱인 걸? 그쵸? 여기가 짝수였으니까 5 예를 들면 좀 그렇겠네요. 뭐4 이렇게 하고 여기는 5 이런 식으로 예를 들게요. 5의 전체 제곱이고 얘가 6의 전체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어떤 자연수의 전체 제곱이 될수 있나? 없어. 그래서 자연수의 n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나에 들어갈 i 뭐야? 2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지. 나는 자, 2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선생님, 잠깐 문제 좀 가져올게요. 자, 최종 문제는 가하고 나에 있는 것을 지금 적었잖아. 그래놓고 답은 뭘 구하라고 하니? 자, 봤더니, 그래. FG, GK라고 했을 때 F에다 2를 넣어라. 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라는 거지? 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니까 2, 4 더하기 1. 정답은 5에다가 더하기. 자, 여기에 K에다가는 뭘 집어넣으래 보니까? 네, 3을 집어넣으랍니다. 자, 3을 집어넣으니까 2, 3, 6. 6 더하기 1. 자, 7의 제곱. 7, 7에 49. 해서 최종 정답은 54가 되겠지요. 보기에서는 네, 3번. 이렇게 마킹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런 문제 빈칸에 넣는 것에 대한 앞뒤 관계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보자. 20번 문제도 네,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모는 종이 1cm 간격으로 점들이 찍혀져 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기 칠판에 좀 이렇게 좀 찍어볼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점들이 찍혀 있는 모는 종이가 있는 거죠. 되게 크게.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기어. 여기서 이제 이런 점들을 갖다가 세개 연결해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겠다. 기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유리수인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냐? 자, 볼게.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유리수인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나? 얘들아, 직각삼각형 하면 피타고라스 생각나셔야 되고, 피타고라스 수 중에 가장 유명한 3, 4, 5. 자, 그 다음에 6 대 8대 10. 자, 5대 12대 13. 자, 요런 거 기억나시죠? 여기 3, 4, 5, 6, 8, 10, 5, 12, 13 같은 거다 유리수죠. 그러면 모든 종이 있는 이런 격자 점들이 막 찍혀 있었을 때, 이런 3, 4, 5라든지 5, 12, 13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수 있나 해봐. 3, 4, 5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니까 4가 만들어지려면 점을 더 찍을게요. 알겠어요? 자, 여기서 길이가 1, 2, 3. 자, 한 칸당 1이라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내려와서 하나, 둘, 셋, 넷. 자, 이 점과 이 점을 찍고 이점 찍어서 여기 연결해버리면 직각삼각형 3, 4, 5. 여기는 재보지 않아도 어차피 직각. 그다음 여기 길이가 3이고 4면 여기가 5가 되니까. 유리수인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습니다. 세변 길이가 모두 유리수인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냐? 있어. 한 개라도 만들 수 있으면 네, 동그라미 치는 거죠. 기억 맞아요? 니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무리수인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다. 무리수인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여기 있는, 그 길이가 1cm고, 이렇게 딱 가로, 세로 정확하게 맞는 직각삼각형을 만들다 보면 유리수인 변들이 나타나지. 근데 모두가 무리수인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지나 봐야 되니까, 자, 여기가 하나의 이제 정사각형이 있다라고 해볼게. 얘는 여기서는 길이가 1이고 여기서는 길이가 1이지만 얘네들의 대각선은 여기가 1이고 1이면 이 대각선은 루트 2라는 대각선이 나오겠죠. 이런 대각선들로 뭔가 이루어지는 직각삼각형이 될수 있나 생각해야지. 무리수면 루트니까. 자, 얘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칸을 좀 늘려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기는 아예 대각선이라고 하면 얘는 뭐야?
2루트 2가 되겠지. 얘가 2고 2고 여기 루트 2, 2루트 2 맞지요? 이런 애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애 말고 이렇게 되는 i의 대각선 한번 볼까요? 자,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하잖아. 여기가 2하고 1이야. 그럼 여기는 루트 5 이런 애가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세 개짜리 한번 볼까? 자, 이렇게 생긴 애 한 칸, 두 칸, 세 칸. 그럼 얘는 대각선 이렇게 만들면 여기가 3이고 1이기 때문에 여기 루트 10이란 애가 나옵니다. 이런 애들을 조합해서 지금부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나 가만히 봤더니 네,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모두 무리수인 것. 자, 지금부터 볼게. 얘를 갖다가 이렇게 생긴 직각 그 격자점 안에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대각선들로 연결해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 루트 2짜리로 한번 해볼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루트 2야. 이해되셨어요? 2루트 2라는 건 루트 2, 4, 2, 8 이렇게 되는 거고 잘 봐. 피타고라스라는 건 얘의 제곱, 얘의 제곱이 더해져서 그 다음 빗변의 제곱이 되면 되는데 2하고 8하고 루트 10 같은 애 보이지? 얘네들이 만나면 뭔가 될 것 같아. 자, 얘 만들었어요.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여기는 루트 8이에요. 자, 그림 보이지? 이렇게 정사각형 대각선 가로질러 간 거야. 자, 이렇게 갈게. 봤더니 이거는 세 칸에 가로질렀으니까 루트 10이 맞는 거고 이 정사각형이 여기 45도, 45도, 여기 90도 정확하게 맞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긴 무리수로 되어 있는 직각삼각형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 되는 거겠죠? 자, 이거 말고도 루트 5, 루트 5, 루트 10으로도 만들 수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디귿 가볼게.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항상 유리수냐?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항상 유리수냐? 근데 얘는 조금 어렵긴 한데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자, 봐봐. 여기 있는 이렇게 직사각형을 선생님 만들어 볼게. 직사각형. 직사각형은 여기 가로가 지금 3, 세로가 2. 즉 직사각형이라는 건 지금 가로, 세로가 전부 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넓이가 뭐가 나오냐면 유리수가 나와. 직사각형의 넓이는 무조건 유리수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유리수에서 안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면적을 만들려면 겉테두리에 있는 직각삼각형 3개를 빼줘야 돼. 근데 이 직각삼각형의 모양들을 잘 볼래?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각 변이 뭐가 되냐면 다 자연수야. 그렇기 때문에 얘도 유리수, 얘도 유리수, 얘도 유리수 더한 것이 전부 다 유리수가 된단 말이야. 거기에서 유리수들의 합들을 지금 빼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직각삼각형 안쪽에 있는 아이도 유리수의 집합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닫혀 있단 말이야. 유리수, 빼기, 유리수는 결국에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유리수밖에 나올 수가 없더라.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항상 유리수이냐? 이다. 자, 정답은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아요. 자, 보기에서 몇 번? 네, 5번이 됩니다. 자, 네, 20번 했으니까 이어서 21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네, 문제 21번. 네, 21번까지가 4점이죠? 22번부터는 또 단답형이니까 우리를 또 한숨 쉬게 하는. 네, 좀 여기서, 아, 그래, 여기서 좀 점수 좀 따보자 하는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객관식에서의 21번 4점짜리 문항 가겠습니다. 자, 얘가요, 과거에 이런 비슷한 유형이 기출됐던 적이 있습니다. 네, 2009년도인가에 그 복소수의 거듭제곱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i라는 버튼이 있는데 걔를 연속해서 계속 눌러서 뭐 2009번을 눌렀더니 숫자가 뭐가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출제됐던 문제가 있는데 걔랑 색깔을 바꿔가지고 출제됐죠. 우리는 문제가 뭐야, 비슷한 유형인데도 색깔이 바뀌면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근본적인 것은 똑같아. 근본적인 게 뭐냐, 근본적인 개념이 뭐냐, 복소수의 거듭제곱이라는 거죠. 복소수의 거듭제곱인 거야. 복소수 거듭제곱. 얘들아, 복소수라는 아이는 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 거듭제곱이 될 때 분명히 규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제곱을 해보는 거예요. 거듭제곱을 해보시고 그때 우리가 원하는 뭔가의 간략한 숫자가 나오게 돼요. 1, 마이너스 1, i, 마이너스 i 이런 식으로 뭔가 거듭제곱이 되면 숫자가 간단해지는 그런 게 나오든가 아니면 뭔가 계속 반복되는 구조, 뭔가 규칙이 보이는 구조로 변신을 해. 그래서 저 뒤쪽에 있는 i의 값을 직접 다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얘도 보니까
이제 그 계산기에 1이라는 숫자가 일단 있는데, A라는 버튼을 누르면 곱하기 2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2i가 해진대. 자, B를 곱하면은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i가 곱해진대. 그래서 그 A랑 B랑 버튼을 뭐 정해진 건 아니고, 뭐 눌렀어. 여러 번 눌러서 다시 1이 되게끔 만드는 그 최소의 횟수가 몇 번이겠느냐? 몇 번이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문제를 봤더니 여기 나와 있는 2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2i. 즉, A를 두번 눌렀을 때는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 A. 자, A를 두번 눌렀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2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2i를 제곱한다는 얘기죠. 요 i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 4분의 위에는 2 플러스 얘는 이렇게 곱하니까 2i인데 네, 4i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네, 2가 되겠지요. 드셨습니까? 그럼 여기는 2하고 2가 없어지면서 4, 4가 약분돼서 네, i가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a를 두번 누르면 i로 변신한다는 얘기지. 그럼 봐봐. i라는 애는 계속 여러 번 곱해지게 되면 1이라는 애를 나오게 해.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B라는 애 한번 볼게요. B라는 애도 네, 두 번을 곱하게 되면 어떤 관계를 갖나, 어떤 성질을 갖나,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2i의 전체 제곱을 하겠다. 그럼 얘가 4분의 얘 제곱하니까 2가 될 거고, 자, 마이너스 4i가 될 거고, 얘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얘는 보니까 마이너스 i가 되네. 그럼 결국에는 B는 두번 누르면 마이너스 i가 된다는 얘기야. 얘들아, 그럼 지금 일단 두 번을 눌러가지고는 안 되겠지. 그치? 왜두 번을 눌러서는 1이 안 나오니까. 두 번보다는 클 거야. 자,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i라는 n인데, 자, 이제 상상해 볼게. 여기다가 한번 얘를 곱하면 1이라는 애 나오나? 안 나와. 세 번까지 가도 안 나온다는 거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근데 지금 a를 두 번, b를 두번 곱한 건 i랑 마이너스 i가 나왔어. 이제 마지막으로는 a하고 b, a 한 번, b 한번 곱한 거 볼게요. a 한 번, b 한번 곱한 걸 봤더니 얘는 2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2i에다가 자,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2i를 곱하는 겁니다. 자, 얘네들 가봤더니 4분의 자, 이것들이 합차니까 자, 얘에 제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자, 얘에 제곱해서 내 뒤쪽에 해주니까 또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얘가 마이너스 1이죠. AB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제 볼게. 1이라는 애가 나오려면 AB를 두번 곱하면 되겠어. AB, AB. 어때? 괜찮죠?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니까 1이라는 애가 나오겠지. 횟수로는 AB, AB니까 네 번이 되겠다. 아. 그러면 최소 4번이면 1이 나오는 애가 될수 있고, 3번은 되질 않았어. 왜? AB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인데, 거기다 A가 한번 곱해진다면 마이너스 i야. AB에다가 뭐 B가 한번 곱해진다고 하면 그냥 i고. 그리고 AABB가 있었을 때, i랑 마이너스 i가 곱해지면, i랑, 자, 마이너스 i가 곱해졌을 때, 얘네들이 뭐가 되냐? 1이 되죠? 근데 결국에 이거는 A를 2번, B를 2번. 즉, 4번을 눌렀단 얘기야. 그러면 AB를 누른 거랑 똑같게 되는 거겠죠. 최소의 횟수는 그래서 네 번은 눌러야지 1이라는 애가 나오겠다. 자, 요거는 암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거듭 제곱을 해 보시면서 어떤 관계를 만들고 있는지, 어떤 규칙이 있는지, 어떤 횟수가 곱해졌을 때 뭐가 될지를 추론해 내는 겁니다. 이런 추론적인 능력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뭘 알아둬야 돼? 복소수의 거듭제곱은 규칙이 있다. 이걸 믿고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끈질기고 집중력 있는 친구들이 네, 점수를 잘 받게 되어 있어요. 자, 보니까 얘는 네, 정답을 불러드릴게요. 네, 4번. 그러니까 4번은 눌러야 되니까 보기에선 2번이 되겠지. 자,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단답형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단답형 문제 3점짜리들이 이제 쭉쭉 나오게 되겠죠? 근데 첫 번째 있는 22번은 그냥 아주 기본적인 이중근호 풀줄 아니?라고 출제한 문제입니다. 자, 바로 갈게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근호를 벗겨주세요. 이 얘기지? 그럼 여기 앞에 2도 정확하게 빠져 있고 곱해서 27 더해서 12가 되는 두 수를 지금부터 찾아. 3, 9, 27. 3 더하기 9하면 12. 괜찮죠? 그래서 그두 아이들을 근호 벗겨서 다 바깥으로 내버리세요. 루트 9 더하기 루트 3이 될 것이다. 그럼 얘는 3 더하기 루트 3이 되니까 결국에 A 더하기 루트 B라는 애가 벌써 나왔어. A는 3, B는 3.
A도 3, 자, B도 3이니까 A 더하기 B 해주세요. 정답은 6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단답형이니까 여러분들이 6 이렇게 주관식으로 써주셔야죠. 23번 가겠습니다. 똑같은 3점 문제긴 한데 요 문제 보시면서 풀다가 중간에 혹시나 중간에 그냥 어? 뭐지? 라고 해서 그냥 멈추신 분이 없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어디다가 밑줄을 그냥 얘들아 서로 다른 두 실수 A, B다가 밑줄을 그어주세요. 서로 다른 두 실수기 때문에 A에서 B를 뺀 거나 B에서 A를 뺀 것이 0이 될 순 없죠. 왜? 서로 같아야지 0이니까. 그지?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분모로 쓰여져 있는 거고 이거 유리식의 계산인 거죠. A 더하기 B 한 값을 구해줘 라는 거야. 자 여기 위에 있는 식을 조금 정리할게. 통분했습니다. 통분. 그럼 얘는 A-B, 자 B-A분의 위에 i를 통분해 보면 a-5의 전체 제곱에 b-a가 곱해지면 돼요. 더하기 여기는 b-5의 전체 제곱에 a-b가 곱해지면 됩니다. 이것이 0이라는 뜻인데 이 분수식의 값이 0이 된다는 건 아래에 있는 분모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분자 얘가 0이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식만 딱 빼서 써봤어요. a-5의 제곱 자 b-a 더하기 b-5의 전체 제곱 a-b는 0이 될 것이다 라고 식을 쓰고 나서 보니까 여기 a-b가 있는데 여기 b-a가 있잖아. 요 i를 마이너스로 좀 뽑아줄게. 그래서 마이너스를 뽑고 a-5의 전체 제곱 쓰고 여기를 a-b라고 쓰는 거 어때? 괜찮지? 그치? 자 더하기 b-5의 전체 제곱에 a-b에 자 이것은 0이다 라고 쓰셨습니다. 그리고 밑줄 친 부분이 뭐죠? 서로 다른 두 실수 a, b.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a에서 b를 뺀 것은 절대 0일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b에서 a를 뺀 것도 절대 0일 수가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인 즉슨 좌변 우변의 a-b로 나누어도 된다. 왜? a-b가 0이 아니니까. 이 아이들을 나눴어. 자 여기 a-b, a-b 다 나눠줬습니다. 자 여기는 어차피 a-b로 나눠도 0이니까. 그럼 얘를 갖다 식을 정리했더니 자 여기는 왼쪽에 b-5의 전체 제곱만 남기시고요. 이 i를 오른쪽으로 a-5의 전체 제곱으로 이렇게 바꿀게요. 그럼 이 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 이제 잘 봐. 자 얘도 제곱이고 얘도 제곱이어서 등식이 성립해. 그러면 a, b-5가 봐. 그냥 a-5랑 둘이 똑같아서 두 i를 제곱해서 는이 성립하든가 아니면 b-5가 자 얘가 음수인 거야. 마이너스 a 더하기 5여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얘가 3인데 얘가 마이너스 3이어서 제곱하면 결국에 똑같아지는 경우 자 절대값이 같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 두 개가 된단 말이죠. 근데 첫 번째에 있는 식은 되지 않겠죠. 왜 안 돼? a랑 b가 서로 다른 두 실수라고 그랬거든. 자 b-5랑 a-5가 같으려면 서로 같은 두 실수여야 돼.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식, 요 식이 성립한다는 얘긴데 자, 요 식을 위로 끄집어서 써볼게. b-5는 마이너스 a 더하기 5와 같을 것이다. 자, 얘 이쪽으로 넘기니까 a 더하기 b만 남고요. 요 i 오른쪽으로 이양하니까 10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정답, a 더하기 b는 10이더라. 자, 문제에서 a 더하기 b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10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순차적으로 계산해 나가면서 A하고 B가 더해진 것의 값이 무엇인가를 찾아주시면 되겠지요. 자, 24번 가겠습니다. 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그대로 묻는 문제라서 많이 틀리진 않았으리라 네, 생각이 되긴 하지만 차근차근하게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A란 애가 있고 B란 애가 있는데 요 두 아이가 지금 인수분해가 되지? 그럼 우리 인수분해 할까요? 먼저 1, 3, 마마 얘가 x-1에 x-3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b라는 애는 2하고 3 마풀. 자, x 더하기 2에 x-3으로 인수분해가 되지요. c라는 애는 지금 현재 상황에 a라는 애가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하긴 힘들어. 냅둬. 자, 그다음 아래 주어진 식을 봤더니 a 세모 b. 이 세모는 봤더니 최대 공약수래요. 요 두 아이의 최대 공약수가 A 세모 B인데 얘하고 얘의 최대 공약수 몇이야? 자, X-3이 최대 공약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X-3이라고 쓰시고 네, 세모 C. 근데 얘는
둘의 최소 공배수래요. 그럼 여기서 봤더니 x-3이라는 애하고 누구? C란에 갖다 썼어. x3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x-a라는 갖다 썼어. 두 아이의 뭐? 최소 공배수야.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x에 대한 3차식이더라. 자, 여기다가 밑줄을 딱 긋자. 얘하고 얘하고의 최소 공배수야.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데 걔가 x에 대한 3차식이란 얘기는 봐봐. 얘하고 얘, 이 x-3이라는 i가 얘한테 인수로 없다면 최소 공배수를 쓸 때 얘하고 얘를 곱한 것으로 써야 돼. 선생님 얘기한 거 잘 들었죠? x-3이 여기에 인수로 없다면 최소 공배수를 쓸 때 얘하고 얘를 둘을 곱해서 써야 돼요. 둘이 곱해지면 x4승입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 x-3이라는 애가 요 안에 인수로 있다는 얘기지. 인수로 있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가 그냥 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인수로 요 안에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x-3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묶인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3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3 집어넣게. 3의 3제곱. 자, 4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3. 그 다음에 빼기 a가 0이 되면 되겠죠. 얘는 3, 3, 9, 3, 27. 그 다음에 얘는 3, 3, 9, 4, 36. 자, 더하기 3. 마이너스 a가 0 돼야 되니까 a라는 애는 요 아이들을 셋을 다 곱하니까 30에다가 36 더해주니까 66이 되겠지요. 그때 자연수 a 값을 구하세요. a는 66.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네, 그 교과 과정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아마 네, 맞추실 수 있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해보고 25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역대 기출됐던 유형들 보면 여러분들 25번이랑 굉장히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기출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워낙에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웠을 수 있지만 기존 기출 문제랑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는 건데요. 얘는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한번 보도록 하자. 이 x4승을 그냥 그대로 식으로 쓸게. x4제곱이라는 애를요 x-1로 나누었더니 몫이 qx랍니다. 나머지가 R1이라고 하니까 그대로 쓰시고 두 번째, EQX, 목. 자, EQX라는 L을 지금부터 X-4로 나누게 되면 이때 또 새로운 몫이 오겠지. 그래, 그 몫을 그냥 선생님 목이라고 쓸게. 목, 오겠죠. 그 다음에 그때 나머지가 플러스 R2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문제는 R1 플러스 3R2를 한꺼번에 더한 이것의 값이 뭐냐라고 했어. 그럼 나머지 정리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 자, 여기 항당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몫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그냥 없애버리고 나머지만 딱 떨어뜨리는 방법을 이용하는 거야. 자, 얘는 기역이라는 식이고 얘는 니은이라는 식인데 니은이라는 식의 좌변 우변에 니은이라는 식 좌변 우변에 x는 4를 지금부터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4가 들어오니까 q라는 애에 4가 들어간 값이 될 거고 여기 4가 들어오면 0. 즉 여기 있는 몫이 뭐든지 간에 그냥 0으로 날아가 버려. 오른쪽에는 r2가 남게 되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기역이라는 식을 잘 봐. 기역이라는 식을 이렇게 보면 여기 있는 qx가 뭐든 관계없이 그냥 1, 1 집어넣어서 날려서 r1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r2값 q4를 이용해서 구하기가 힘듭니다. 근데요. 여기 Q에 4를 넣었을 때 R2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Q에 여기다 4를 넣어보는 겁니다. 자, 기역의 식에, 자, 기역의 식에도 X에다가 4를 대입하는 거다. 왜? Q에 원래 다른 숫자가 들어오면 값이 뭔지 몰라. 근데 얘는 R에 있는 식에서 4를 집어넣었더니 R2가 된다는 걸 알았거든. 4를 집어넣었더니 얘는 4의 4제곱이 돼요. 자, 근데 여기 4 들어오니까 3이 되네. 그 다음 여기는 Q에 네, 4가 되겠지요. 더하기 R1이 되는데 자, Q의 4가 뭐지? R2야. 그럼 여기에다가 3 곱하기 R2로 변신시킬 수 있고 더하기 R1이 되면서 자, 이제 신본 거죠. 신봤다. 봐봐. 3R2 더하기 R1. 3R2 더하기 R1이라는 모양이 딱 나오게 된 거야. 그게 뭔데?
네, 4의 4제곱이죠? 4의 4제곱은, 네, 얘는 4, 4, 16 곱하기 16이니까 256이 되겠네요. 자, 얘 결과는 256 이렇게 해서 정답을 쓰면 되겠다. 어때? 첫 번째 방법. 자, 괜찮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좀 많이 출제됐었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 방법 갈게요. 솔2. 자, 이렇게 넣어보고 하는 거에 대해 약간 두려워. 직접 나누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요? 자, x4제곱이 x-1의 자, qx가 될 거고 더하기 r1이 될 거다라고 해서요. 지금 어떻게 했냐면 그냥 좌우변에 x에다가 1을 대입했네요. 그랬더니 이 1은 r1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나머지가 1이란 얘긴데 그래서 여기 r1 대신에 1을 지금부터 대입을 할게. x4제곱. 자, 이것은 x-1의 자, qx가 될 거고 여기 더하기 1 되니까 이 더하기 1을 이쪽 왼쪽으로 이항을 했습니다. 그럼 얘가요. x4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걔가 x-1의 자, qx라는 몫으로 그냥 나누어 떨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오케이? 근데 얘들아, 여기에서 x4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n은 어떻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냐? x-1의 x3, x2,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가능해. 얘가 x-1의 qx 같은 모양이니까 결국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것이 그냥 qx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qx로 놓고 이제 r2를 직접 구하시면 돼요. 자, 봤더니 그래 x제곱,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qx는 x-1로 나누면 여기 몫이 올 거야. 그리고 나머지를 r2라고 했기 때문에 직접 r2 구할게. r2 구할 때 여기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될까요? x에다가 네,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1을 한번 집어넣어 봤더니 자, 얘를 아, x-4로 나눴죠? 여기 x-4. 네, 4를 집어넣어야 되겠네. x에다가 좌우변. x에다가 4를 집어넣었더니 얘는 4의 3제곱. 자, 얘는 4의 제곱. 4 더하기 1은 자, 4 들어오니까 없어지고 R2가 됩니다. R1은 1이었고요. R2값 구할게요. 자, 4의 3제곱은 네, 64. 자, 4의 제곱은 16. 자, 더하기 얘는 4. 자, 더하기 1 이렇게 되는데 얘를 계산하면 20, 85가 돼. 그치? 근데 주어진 문제의 정답은 뭐냐면 3 곱하기 R2에다가 더하기 R1을 해줘. 이런 얘기니까 여기다가 3을 곱할게요. 3, 5, 15. 자, 38에 24, 255가 되고 R1이 뭐였지? 1이었잖아. 자, 1 집어넣으니까 정답은 25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똑같아요. 근데 풀이하는 과정은 좀 달랐죠? 두 가지씩 알아두시고 참고적인 건데 X3제곱 마이너스 1은 인수분해가 X-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X4제곱 마이너스 1은 X-1의 애들아 여기 봐. 3, 2, 1, 자, 상수 이렇게 온다. 자, x5승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 끼고 x에서 4, x에서 3, x에서 2, x1 이렇게 온다. 계속 그래. x의 n승 마이너스 1은요. 자, x 마이너스 1 끼고 여기에 xn 마이너스 1 더하기 xn 마이너스 2 쭉 오면서 x 더하기 1까지 인수분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이것도 기억해 놓으시고 네,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25번 문제 해결되셨죠? 자, 26번 가보도록 할게요. 50 이하의 자연수 AB더라. A가 1 더하기 B는 2루트 B다. B의 최대값을 구해라. 얘들아, 이거 수체계에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자, 쌤이랑 지금 문제를 막 어떻게 해서 풀이 과정을 쓰기 이전에 집중 공략해봐. 자, 식이 뭐냐면 A라는 애가 1 더하기 B 더하기 2 루트 B래. 그리고 A랑 B가 뭐라 그랬냐면 자연수라 그랬어. 그러면 얘는 자연수야. 얘도 자연수, 자연수, 여기 있는 B도 자연수인데 이 A가 자연수가 되려면 우변이 근호가 끼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호가 끼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근호를 벗겨야 된다. 그걸 판단하실 수 있나? 이 얘기야. 근호를 벗겨야 됩니다. 그러면 B라는 N은 얘는 뭐냐면 제곱수겠지. 자, 여기서 이 판단이 내려져야 돼. B라는 애가 제곱수. 왜? 근호를 벗겨야 A가 자연수니까.
비가 제곱수가 되는데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 비의 최대값 물어보고 있어.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 제곱수 중에 큰 것부터 내려 써가는 거야. 자, B라는 애가 77에 49일 수 있어. 자, B라는 애가 66에 36일 수 있고요. B라는 애가 5, 25일 수 있고 B라는 애가 4, 4, 16 이런 식으로 될수 있겠죠? 요 아이들 중에 답이 있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풀이 방법이에요. 자, 그래. 그럼 B를 끼워 넣는 겁니다. B가 49면 어떨까? 49딱 집어넣었더니 근호 밖에서 7이야. 근데 여기 7, 2, 14가 될 거고 얘가 49면은 얘가 50이 넘어가. 5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는데. 그래서 B 값이 49면 너무 커. 안 돼요. 자, 36 가볼게요. 자, 얘가 36이에요. 근호를 벗겨서 6이야. 6이 12가 될 거고, 자, 36 들어오고, 1 더하니까 37이네. 얘네들 더해보니까, 오케이. A라는 애가 49면은 딱 맞아떨어져. B 값 중에 최대값. 49는 안 됐는데, 그 다음에 가장 최대값은 36이니까, 이렇게 해서 36 빨리 정답 찾아버리시면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풀이 방법이었어요. 자, 두 번째 풀이 방법 한번 가볼게요. 어떤 거냐. A가 1 더하기 b에 더하기 2 루트 b야. 자, 요거 보시면서, 여기 보니까, 2에 루트가 씌어져 있고, b. 1 더하기 b. 곱해서 b. 자, 더해서 1 더하기 b. 이중근호 벗길 때, 이 앞에 빼고 여기 곱하고 더하기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같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도 루트를 씌워주고, 여기다가도 루트를 씌워줘서 1 더하기 b에 더하기 2 루트 b를 해버린다면, 등식이 분명히 성립을 할 건데, 오른쪽에 있는 애를 얘하고 얘두개 곱하고 더한 걸로 잘랐으니까 꺼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루트 b, 자, 더하기 1은 루트 a라는 관계식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루트 a에서 마이너스 루트 b를 한 것이 1이 된다라는 식이 나오게 되면서, 아, 얘네들이 둘다 근호를 벗겨서 1이 되면 되겠구나. 자, 얘네들이 둘다 근호를 벗겨서 1이 되려면 둘다 제곱수여야 되고 a랑 b가 5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 중에 제곱수는 a는 가장 큰게 49라고 하면 b는 네, 36이 되어서 7에서 6을 빼가지고 1이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b 값이 가장 큰 것은 뭐가 된다? 36이다. 자, 요렇게 찾아도 되겠네요. 방법은 네,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26번 됐으니까 이어서 네, 27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네, 볼게요. 자, 이제 또 4점짜리들이 막 끝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27번, 28번, 29번, 30번에 오답률이 높지 않을까, 쌤 예상을 해봅니다. 자, 끝까지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실망하거나, 아, 나는 안 되는 놈인가 보다. 좌절하고 막, 아예 덮어버리고, 이런 건 정말 나쁜 거고요. 자, 이걸 발판 삼아서, 아, 내가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아, 내가 좀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아직 미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1학년이시기 때문에, 뭐,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어요. 자, 27번 보도록 할게. 요런 패턴의 문제는 1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 올라가셨을 때도 또 똑같이 계속해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얘는요, 선생님 하는 대로 정리 잘 하시고, 두 개의 조건이 나와 있는 내용에 관련돼서, 걔네들의 비교해야 되는 점은 뭔가? 자, 요런 걸 살펴보면서 할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길이 L인 현의 장력.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알파벳이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동그라미를 쳐놔. 길이가 L인 현의 장력. 밀도. 장력과 밀도를 T하고 P라고 한다. 자, T를 장력이라고 하고 밀도를 P라고 하고 주파수를 W라고 했을 때, 자,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 그럼 그냥 이 관계식이 성립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길이가 같은 두 현, 그러니까 길이 L이라는 애는 둘다 똑같은 거야. 두현 A랑 B가 있다? 그래. 그럼 지금부터 A하고 B가 있는데 A하고 B의 둘의 길이는 서로 같으니까 얘네들의 길이는 둘다 L, 얘도 길이가 L 이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번에 A의 장력이 B의 장력의 3배. A의 장력이 B의 장력의 3배. 장력은 T로 표현할지. 근데 만약에 얘가, 자, B라는 애의 장력이 T라고 하면 A의 장력이 B의 3배. B라는 애의 3배.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장력이 뭐가 될까?
자, 여기에 3배, 3t로 변신을 하는 거야. 요런 비교되어 있는 그러한 식으로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신 다음에 나중에 대입하시면 돼요. 자, 3t가 되겠구나. 그 다음 문제 뭐라 그랬냐면, a의 주파수가 b의 주파수의 2분의 1배. 자, 얘의 주파수가 있어. 주파수는 이걸로 표현하죠. 자, 얘를 이거라고 놓는다면, 얘 2분의 1배가 a다. 그러니까 얘의 주파수는 얘의 2분의 1배, 2분의 1W가 되겠지. 자, 이거 1대 A의 밀도는 B의 밀도의 몇 배?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얘는 B가 밀도가 있어. 자, 밀도는 지금 P로 표현한 데서니까 얘는 그냥 P라고 써볼게. 자, 근데 A의 밀도는 뭐라고 했냐면요. B의 밀도의 N배이다. 그랬어. 얘는 N 곱하기 P 해주면 될거 아니야. 자, A랑 B의 모든 조건을 다 쓰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N의 값을 구하면 돼요. 자, 봅시다. A라는 놈의 이런 네 가지 조건에 맞춰서 요식에다가 대입할 수 있겠지. 자, 대입을 해봤더니 주파수는 2분의 1W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요, 자, 여기는 2L분의 1. L은 똑같다 그랬으니까 그냥 들어오시면 되고, 루트. 자, P는 얘는 뭐냐면 NP가 되니까 일단 NP를 집어넣고요. 위에 있는 분자는 T, 대신에 얘는 3T가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요 관계식을 만족하는 게 A예요. 자, B라는 N은, LTPW. 얘하고 다 똑같네요. 얘는, 자, W는 2L분의 1의 루트 P분의 T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내가 구해야 될 값은 뭐냐면 N이야, N. 위에 있는 식조절을 통해서 아래에 있는 식과 자, 똑같이 만들어주면서 N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어요. 좌변, 우변에 여기에다가 2를 곱해주고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2를 곱할 수 있겠지. 자, 곱했더니 왼쪽 좌변에는 얘는 W만 나타납니다. 얘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얘 봤더니 여기 2가 곱해질 때 얘는 2L분의 1을 그대로 내비두고 왜? 여기 2L분의 1이 똑같으니까 자, 근호 안으로 여기 있는 2를 집어넣는 겁니다. 근호 안에 2가 들어오려면 4가 들어와요. 4, 3, 12T가 될 거고 아래는 NP가 될거 아니야. 자, 다 됐니? 근데 여기 있는 W하고 밑에 있는 W하고는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값이 똑같아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NP하고 T인데 여기는 T, 앞에 12가 있죠. 자, 얘가 뭐가 되면 아래에 있는 아이와 똑같아질까요? 12가 되면. 정답. N이라는 N은 12면 되겠더라라고 해서 N 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N 값은 12. 자, 괜찮았죠? 자, 28번 보도록 합시다. 28번 문제를 봤더니 세실수 XYZ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XY, EZ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3이더라. 자, 이 뒤에 있는 관계식을 만족했을 때 10X 플러스 Y 플러스 Z의 값이 무엇이냐? 자, 얘는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좀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보겠습니다. XY, EZ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3이라고 했으니까 셋 중에 하나는 3이겠네? 그래서 그냥 놓고 풀겠습니다. 놓고. X를 3이라고 그냥 놓고 풀게요. 그럼 얘는 3YEZ. 근데 아래에 있는 식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X에다가 3을 그냥 다 집어넣으세요. 그럼 얘는 3. 자, 3 더하기 Y 더하기 EZ 이렇게 변신할 거지? 자, 여기 3 들어오니까 3Y. 자, 더하기 EYZ. 괜찮죠? 여기 3 들어오면 플러스 6Z가 돼요. 자, 이 식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좌변, 우변. 정리해서 좀 볼게. 9 플러스 3Y. 플러스 2, 3, 6Z라는 애는 3Y 더하기 2YZ 플러스 6Z가 되더라. 자, 여기 있는 6Z, 3Y, 3Y, 6Z. 결국에 2 곱하기 YZ 한 것이 9다라는 관계식이 나오고 내가 X라는 애는 3이라고 놓고 푼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10XYZ를 구하래. 그럼 여기서 10XYZ? 10XYZ라는 애는 여기 X가 3이죠? 그럼 10 곱하기, 자, 3 곱하기, 그 다음에, 아, EYZ, 여기 EYZ니까. Sorry. 얘를 2 곱하기 YZ에, 그 다음에 5에다가 X. 이렇게 바꿔도 되겠지. 10XYZ. 그럼 얘는 5에다가, 얘가 9니까 9 곱하고 3 곱하면 돼요. 그래서 5, 9, 45에다가 3이 곱해져서 135라는 값이 나올 수 있겠지요. 얘를 x를 3이라고 놓고 풀었을 때 이렇게 나오고요. y를 마찬가지 3이라고 놓고 풀었을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EZ라는 애를 3이라고 놓고 푸신다고 해도 결국에 똑같은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EZ를 내가 3이라고 했어. 그럼 놓고 풀어볼게. 적어도 하나니까. 이걸 3이라고 하면, 자, 3에 X 더하기 Y에 더하기 3.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자, 오른쪽은 여기 X, Y. 그리고 여기 EZ가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 3y가 되겠죠. 자, 여기 EZ가 있네. 그래서 얘는 플러스 3x가 될 거야. 자, 3x 플러스 3y 더하기 9는 xy 더하기 3y 더하기 3x가 되니까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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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지워버리면 xy는 뭐야? xy는 9가 됩니다. 그리고 EZ가 3이니까요. 자, 문제는 10xyz를 구하라고 하죠. 5 곱하기 xy 곱하기 ez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5 곱하기 9 곱하기 3 하니까 결국에 135라는 값이 똑같이 나옵니다. 첫 번째 풀이 방법은 놓고 푸는 거였습니다. 적어도 하나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풀이 방법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확한 식으로서 값을 찾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볼게. x랑 y랑 ez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3이다. 적어도 하나가 3이란 얘기는, 자, 3에서 x를 빼고, 자, 3에서 y를 빼고, 3에서 ez지? ez를 빼게 되면 이것은 0이 되겠지. 맞아, 안 맞아? 왜? 적어도 하나는 3이니까 이 셋 중에 하나는 3일 거 아니야. 그럼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가 0이 생겨버리니까 곱하면 0이 된단 말이지. 맞죠? 요 i를, 네, 우리가 식의 전개, 그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를 할게요. 이게 x, 자, 마이너스 이거 1, 뭐 a,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c라고 해서 전개를 하시면 맨 앞에 x의 세제곱, 맞지? 그리고 마이너스 이 i를 3개 더하는 거야. x 더하기 y 더하기 ez에, 자, 얘 x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전개되겠죠? 플러스 둘둘둘 곱해서 xy, 자, y 곱하기 ez니까 2yz. 자, 얘하고 얘 곱하면 플러스 2xz. 괜찮니? 거기에다가 x가 곱해지는 3. 맨 마지막은 이 i들 3개를 곱해서 xyez니까 2xyz는 0이라는 방정식이 성립할 거야. 오케이? 얘는 반드시 성립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봤더니요, 여기 보자, 여기. 여기 봤어, 여기. 얘네들을 전개하잖아. x, y, e, y, z, e, z, x. x, y, e, y, z, e, z, x. 걔를 3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e, z로 쓸 수 있대. 그래서 요거 대신에 3 곱하기, 자, x 더하기 y 더하기 e, z를 갖다 딱 썼더니 앞쪽에 x 더하기 y 더하기 e, z의 3의 제곱, 마이너스 붙은 요 항이 있고요. 얘는 3, 3, 얘도 3의 제곱이죠? 그리고 x 더하기 y 더하기 ez가 붙어있는 플러스 항이 있습니다. 결국에 얘하고 얘가 똑같은 값으로서 소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남는 애 봤더니 3, 3, 9, 3, 27. 자, 마이너스 2xyz는 0이 된다는 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2xyz가 27이 된다는 얘기인데, 나는 10xyz를 구해야 돼. 여기다 곱하기 5 해주면 되겠지? 자, 이쪽에도 곱하기 5가 되니까 결국에는 5, 7, 35, 2, 50, 135라는 네, 결과가 나오게 되겠지요. 자, 어떤 방법으로 푸셨든지 간에 여러분들, 네, 잘 해결이 지금은 되셨죠? 자, 29번 갈게요. 29번 갔더니 얘는 이렇게 생긴 애래. 루트 3, 루트 3 5장 짜리가 있고요. 얘는 2하고 루트 3짜리 이런 직사각형 11장이 있대요. 그리고 여기는 1 곱하기 1은 이런 정사각형 8장이 있는데 이것들로 쭉 뭔가 이어붙여서 빈틈이 없는 직사각형을 만들었다. 근데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이것이 되더라. 그럼 이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잘 봐.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가 이렇게 생겼을 때 그때 A하고 B 자연수를 구하세요 라고 그랬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의 다 면적을 합친 것은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조건에 있는 총 넓이의 합, 넓이의 합이라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야. 근데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총 넓이의 합이 뭔가의 두 식의 곱으로 나온다면 가로랑 세로가 나오겠구나. 그럼 총 넓이 합을 지금부터 써봐야 되겠다. 근데 여기 있는 L을 그대로 해봤더니 루트 3, 루트 3 곱하기 5잖아?
자, 루트 3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5. 거기에 더하기. 얘는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11. 넓이니까 총합. 더하기. 얘는 1 곱하기 1 곱하기 8 해주면 돼요. 이 아이들을 다 더하면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뭐냐면 가로랑 세로, 즉 어떤 두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되게끔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얘를 다 풀어 헤쳐버리면 만들기가 힘들어. 왜? 루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가만히 봤더니 루트 3, 루트 3 공통적인 게 두 개, 여기는 한 개 있길래 얘를 5 곱하기 루트 3의 전체 제곱이라고 쓰시고, 자, 얘랑 얘 곱해서 22 곱하기 루트 3이라고 쓰시고, 더하기 1, 1, 8이니까 얘는 8이라고 쓴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나 봤더니 여기를 5하고 1로 쪼개서, 물론 여기 루트 3, 자, 여기 루트 3 따라오는 거죠. 그죠? 자, 여기 8인데 4, 2 만들었더니 5, 4, 20, 2, 1은 2, 22 루트 3이 정확하게 만들어져. 그러면 결국에 내가 이 총 넓이의 합을 누군가의 곱덩어리로 만들었는데 5 루트 3 더하기 2에다가 자 루트 3 더하기 4로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죠. 그치? 그럼 얘가 가로하고 세로가 될 거 아니야.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랑 세로가 나왔으니까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 구해라. 가로랑 세로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2 해주면 가로 2개, 세로 2개 네, 더한 게 되겠죠? 자, 얘네들을 더할게요. 6, 루트 3, 자, 더하기 6. 얘하고 얘를 직접 더한 거야. 거기에 몇 배? 네, 2배 해주면 되겠다. 12, 루트 3에 2, 6, 12가 되니까 이게 정답인데 A랑 B를 더하라 그랬어요. 12 더하기 12? 네, 얘는 12 더하기 12가 돼서 최종 정답은 24라고 구하시면 되겠지요. 네, 이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실 수 있었을라나 네,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좀 오답률 좀 꽤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자, 원론적인 내용부터 갈게. 얘가 얘의 배수래. 그럼 뭔가 여러분들이 얘를 인수분해를 해서 이런 아이들이 인수로 들어가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게 확실하게 확 쉽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의 조건을 놓고 따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아이를 먼저 인수분해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n의 4승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곱 2차식이죠. 곱 2차식.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어요. n제곱을 x라고 치환을 하면. 그럼 여기가 1하고 2의 마풀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에 자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n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n제곱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한 번 더 얘가 보이기 때문에 n 마이너스 1 자 n 더하기 1 자 n제곱 더하기 2라고 썼습니다. 자 괜찮죠? 자 다 됐어요. n 마이너스 1에 지금 n 더하기 1에 n제곱 더하기 2가 얘야. 얘가 누구의 배수냐면 n-1에 n-2의 배수라는 얘기야. 결국에는 얘의 배수니까 여기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곱해졌을 때 앞쪽에 있는 식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식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n-1, n-1은 둘 다 있어요. 근데 여기 n-2가 있지만 여기는 n-2가 없는 걸? 근데 얘가 n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자연수에 따라서는 요거의 배수가 이게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나 보지. 그래서 자, 요 아이를 네, 전개를 할게요. 자, 요 아이 봤더니 n의 3승 플러스 네, 요거 n의 3승 2n 얘는 n제곱이니까 n제곱 플러스 2n의 더하기 2가 돼요. 자, 오케이? 근데 얘가 어떤 모양이냐면 n-2에다가 그 다음에 어떤 세모가 곱해지는 것 같은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일단은 n-2로 얘를 나눕시다. 자, n의 세제곱 플러스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2예요. 자, 얘를 직접 뭐 n-2로 나누셔도 되고 조립제법 가셔도 되죠. n-2로 나눴더니 얘는 n의 제곱이에요. n3, 자, 마이너스 2n제곱. 뺐어. 마이너스, 아이고, 3n제곱. 3n제곱에 자 얘는 그냥 플러스 2n에 플러스 2로 내려오고 얘는 플러스 3n 들어오겠지. 자 3n의 제곱 마이너스 6n 될 거야. 자 뺐더니 여기는 8n 더하기 2입니다. 마지막 플러스 8 들어와요. 그럼 여기는 8n에 마이너스 2, 8에 16 해서 빼니까 18이 남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 여기 있는 n삼승 플러스 n제곱 플러스 2n 더하기 2라는 n은 내가 n-2로 묶었더니 몫이 n제곱 플러스 3n 더하기 8에다가 뒤쪽에 플러스 18이라는 나머지가 남는구나. 자, 얘는 20과 똑같은 거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위에 주어진 식에다가 다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앞쪽에 나와 있는 n의 4승 더하기 n의 제곱 마이너스 2라는 애가 n-1, n-2, 자, 요 아이의 배수가 된다고 그랬어. 얘는 지금 봤더니 n-1로만 좀 빼고, 자, 뒤쪽에 남아있는 애는 n3승, n제곱, 자, 2n 더하기 2.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지. 뒤쪽은 그냥 풀어 쓴 거야. 자, 걔가 n-1에, 자, 여기 n-2하고 요 아이들이 뒤쪽에 붙어야 되겠죠? 그래. 자, 봤더니 여기는 n-2에다가 n제곱 플러스 3n 더하기 8, 자, 플러스 18을 한, 자, 요 아이가 뒤에 붙더라. 자, 얘가 얘하고 똑같더라. 그럼 문제는 얘를 갖다 어떻게 주면 돼? 이게 n-2로 나누어 떨어지게 해주면 돼. 그 이야기는 여기 있는 18이라는 애가, 얘는 이미 n-2라는 인수가 있죠. 여기 안에는. 이렇게 전개가 되면. 그럼 얘 안에도 n-2라는 인수가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식이 n-1, n-2로 나눠 떨어지겠지. 요 안에 n-2라는 애가 있으면. 그치? 그럼 n-2로 잡아 뽑을 수 있으니까. 결국에 18이라는 애가 n-2라는 애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인수로. 그러니까 여기 어떤 놈이 숫자가 곱해져가지고 18이 되게 하는 자연수 n값을 찾아주면 끝나는 거야. n-1, n-2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보자. 자, 18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약수가 되는 거지. 그치? 이게 약수가 되는 건데, 18의 약수 중에서 가장 큰 n을 물었으니까. 18의 약수 중에 가장 큰건 누구야? 18. 근데 그때 n은, 자, n은 그래서 20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n 값은 20이 됩니다. 자연수 n의 최대값 구해라. 정답은 20.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이 문제도 끝까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래 30번 문항이 가장 좀 어려운 문제인데 작년에도 그랬고, 네, 여러분들, 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16번부터 30번 네, 해설 강의를 쭉 진행해 봤습니다. 자,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는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시험을 치렀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잘 봐서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좀못 봐서 실망한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지금 뭐 이렇게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 여기 있는 문제 오답 정리 잘 하시고, 이걸 계기 삼아서 좀 반성하시고, 만약에 못 봤다면, 아, 앞으로 닥칠 기말고사. 네, 앞으로 있을 여름방학, 자,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보내야 되나, 자, 요걸 고민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자, 그럼 풀이 과정 제대로 잘 보셨나요? 네, 오답 정리 열심히 하시고, 쌤하고는 네, 강좌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